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코로나 극복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낭망을 소망으로 극복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던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유대인 이 수용소에서 이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이 승리의 감동의 스토리가 이분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은 1905년도 이 오스트리아 이 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정신과 의사로서 잘 살던 중에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하여 오스트리아가 점령을 당하죠. 여기서 독일군 나치에 의해서 강제로 그분과 모든 식구들이 기차에 실려서 그 유명한 아주 그 악명 높은 이 폴란드의 아이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 아이슈비츠는 정말로 무서운 곳이었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이 가스 챔버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 빅터 프랭클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 부모님,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가스 챔버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러니컬하게 시체의 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곳에서 일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슬프고 우울했을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시신의 재를 그 누군가가 또 정리할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담했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고문과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그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남은 희망이 있다면 과연 그 소망과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그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짐승과 같이 일하다 그다 가스 챔버스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끔찍한 수용소에서 무슨 희망을,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희망이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리고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존재적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는 날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삶을 연명케 하는 이 빵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더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많은 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이 일어나서 다 몸을 추스리고 작은 물로 머리를 깨끗하게 적시워 빗으로 흐트림 없이 다 빗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이죠.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그는 날마다 수염을 깎습니다.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다 가슴을 피고 시작하는 그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아니, 어차피 짐승과 같이 노동하다가 나치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될 것인데 뭐하러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하며 사느냐,
야, 포기하라 라고 모두가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고귀한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마저 저들의 손에 짓밟힐 수 없다, 짓밟혀서 내가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굳은 신념 아래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흐트러짐 없이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로 멋진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분의 스토리.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이 삶의 진리를 그는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인간의 영과 육에 누리는 자유함은 이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바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죠. 한 번은 유대인 가운데에 다른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외과 의사였는데 그 닥터가 하루는 밝은 얼굴로 유대인 그분이 프랭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 추수감사쯤에 내 꿈을 꿨는데 추수감사절쯤에 이 연합군이 진격해와서 우리가 석방되는 내가 꿈을 꾸었다. 너무나 기분 좋은 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이 연합군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 라면서 그가 아주 긍정적으로 그가 꿨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작 이 추수감사 시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도 연합군에 대한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고 당신이 꾸었던 꿈과 같은 이 조짐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 닥터는 다시 이 프랭클에게 다시 찾아와서 크게 낙심을 하며 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틀렸어. 다 틀려버린 거야.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어. 우린 결국 이곳에서 저들과 같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말 거야.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는 며칠을 심한 고열과 함께 끙끙끙끙 앓다가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가 죽은 후 몇 개월 후에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 폴란드를 다시 이제 점령하고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은 이 자유인이 되어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어진 어떤 기가 막힌 환경보다 낙심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거나 죽게 하는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자의 상황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벌써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쓴 저자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윗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고라 자손이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만약 이들이 정말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들이 저자들이라면 이들은 지금 분명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를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쓴 탄식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중 아주 대표적인 그 자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헤만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이 다윗의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에서 이 찬양대의 이 대표적인 리더로 활동한 유명한
예배자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전통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때 성전의 중심, 예배의 중심, 또 예배의 중심 중에 중심인 이 찬양대의 특별히 그 중심의 리더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누렸던 저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남의 이방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노동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산다는 이 존재감, 이것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오리지널 원 저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어떤 문체나 모든 배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이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오는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목숨을 겨우 연명하며 그 예루살렘을 한없이 사모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시를 자신들의 지금 상황들과 너무나 비슷한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원래 오리지널 라이터는 다윗인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너무 상황하고 비슷해서 이것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 탄식의 노래의 시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뭐 이것이 고라 자손의 포로 생활 때 쓴 시이든 뭐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쓴 시이든 우리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저들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고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지금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과 실망 속에 너무나 낙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처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딱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오늘 본문 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같은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까? 평생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시간을 힘들어할 것입니다. 평생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봉사했던 그 시간, 때로는 그때 힘이 들어도 그래도 이 이민 생활 가운데에 주일날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한 주간 사는데 힘을 더 얻게 되는,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면서 나름 의미를 또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목이 탁 묶이고 우리 모두를 위축해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갑갑하고 힘들어하실까? 혹시 낙심하고 우울해하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하지 않습니까? 엊그제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전에 들어오는데 오늘 한 성도님을 이렇게 잠깐 뵙게 됐어요. 예, 그분은 헌금을 하러 오셨어요. 오셨다가 저랑 같이
마주치게 되니까 인사를 나누었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유 목사님 평안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덕분에 잘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서로 다 정당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뭐 그 다음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 탁 목소리 톤이 바뀌시면서 탁 하시는 말씀, 교회 언제 열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서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야단 맞는 느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언제 열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분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겠죠. 그만큼 교회와 예배와 공동체 너무너무 갈급하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힘이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완전히 락다운 되다 보니까 언제 교회 열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교회가 열리겠습니까? 언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저를 만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교회 언제 열어요?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참 사모하시면 얼마나 이것이 그분에게는 영혼에 얼마나 귀한 것이면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오늘은 요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개역 한글의 말씀이고요. 오늘 좀 개역개정의 말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더 정리가 된 현대어로 우리에게 닿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한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던 일,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downcast, 그래서 downcast 아니면은 depresse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꾸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depression, 이것이 때로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우울증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떨어질 락, 떨어질 낙자와 그 다음에 발할 망자이죠. 즉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망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라던 것, 그렇게 원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하이 앤 로우가 있습니다. 즉 잘 될 때가 있어요. 정상을 누리는 듯한. 그러나 로우, 빗바닥과 같은 안 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기쁠 때가 있다면은 전도자의 말씀과 같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믿음의 정상에 서인 듯한 은혜 충만한 기쁨의 시간의 때가 있는 듯하면은 때로는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영적으로 헤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일 수도 있는 다윗도 하이가 있었죠. 어린 소년 다윗, 목동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모두가
벌벌벌벌 떠는 그 가드의 천하의 거인 장군 블레셋을 이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혀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높이 정상에 탁 엘라 골짜기에 드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찬송을 하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윗을 영웅으로 팬으로 함성을 부르짖던 하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똑같은 블레셋 가드에 가서 그것은 이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 해서 그 칼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생명이 두려워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 또 나중에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장군으로 빈대를 붙어 살아남고자 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수치의 이 바닥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찬양 부를 힘조차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한 그저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낭만과 낙심의 가장 밑바닥의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산 정상의 하이 때가 아닌 분명 깊은 골짜기의 다운, 우울한 낙심의 때를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했던 것, 바랬던 것, 믿었던 것, 계획했던 것, 이대로 다 모든 것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지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42장 42편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같은 구절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망하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이 말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절망의 시간, 낙망의 시간, 탄식의 시간, 낙심의 시간 고개 숙이지 말고 가슴을 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야기죠. 낙망을 소망으로 두는 신앙만이 여러분 낙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빅터 프랭클 이분의 말처럼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상황은 분명 낙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을을 지나갈 땐 다 그렇죠.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죠. 이게 영적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라고 외치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을 깨우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Why are you downcast, oh my soul?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육신과 상황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떨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나의 영혼은 더욱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처한 모든 상황에 굴복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저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낙심 끝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 이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값진 것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소망을 딱 차단하고 낙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능성을 탄식해 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냐는 것이죠. 무슨 권리로 성령은 오히려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원하시는데 가로막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힘들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흔들어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낙심, 낙망 안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똑같은 구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니까 The Living God.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The Living God.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얻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또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 비밀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죠. 낙심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이 빅터 프랭클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증거합니다. 그는 늘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Living hope. Living hope. 산 소망의 하나님. 산 소망의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 그 불멸의 산 소망, 그 산 소망을 어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living hope,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영혼의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상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풍성한 복을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그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러한 내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절부터 10절부터 읽을 터인데 그 전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바로 그 6장 바로 전절절이죠. 4절과 5절에게 보게 되면은 그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등등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당하는 낙심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이야기들이에요. 말 그대로 로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것은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는 이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영혼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잡지에 소개되었던 어느 한 크리스천 가정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크리스천 기업가가 있었고 패밀리가 있었어요. 그 주인의 꿈은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었어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점에 여러분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값비싼 물건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면서 아이고 이 주인의 인생 다 끝장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다음 날 상점 앞에 붙은 이 알림의 광고를 보고 사람들은 잘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힘차게 새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축복한 것입니다. 자, 그 글은 이런 것입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영혼 속에 있는 희망은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 속에 있는 희망은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진심일 터인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귀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축복해 주죠.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리빙다 찬송하라. 영혼의 고개를 들어라. 엔트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엔트로포스는 하늘을 바라보답니다. 왜 우리의 영혼에는 짐승과 다르게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이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영혼, 인간의 고귀함,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제가 이야기 너무나 죄송한데 정말로 처음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헤어지게 되고 특히 아내가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 살았습니다. 잠시 제가 이제 사역을 잘 정리하고 1년 동안 푹 쉬자, 하나님이 쉬라 했으니까 쉬자 하는 마음을 쉬는 가운데 뭐 잠시 있었지만 또 저는 동부로 오고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캘리포니아, 딸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아들은 계속 캘리포니아에 있고 계속 이제 떨어진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잠시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에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살 곳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인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에. 그러는 가운데에 그 시니어 하우징 아파트가 깨끗한 데가 얼바인에서 나왔는데 죽자 살자 모든 어플리케이션 통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막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싸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를 하면서 했는데 막 모든 것이 프로세스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쉬는 동안에 이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실려나 보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그분 입장에서 말 되는 핑계로 낙찰되고 말았어요. 원래 신청하는 거 이거 라터리도 되는 것도 기적인데 됐는데 마지막에 여러 번 어필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딸이 필라델피아에서 실은 와가지고 그 증명하고 다 해서 다 애들 나와서 다 보여주고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안 된다고 딱 해서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너무나 실망했어요. 근데 그때 또 우리 그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석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아내랑 손을 탁 잡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 아닌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선포하고 기도했었어요. 그게 이제 2년 전 거의 3년, 2년 반 전 일이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안정 누른다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바인에 있는 아들과 웨스트우드에 있는 딸이 같이 얼바인에서 아파트를 구해서 이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처음으로 오빠랑 재회하고 아내가 지난번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처음으로 얼바인에 이제 우리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엊그저께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루미네라 우리 그때 시니 아파트 안 됐을 때 너무너무 낙심될 수 있었는데 그때 감사로 산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몇 년 흘러서 안정적인 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아파트를 어폴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싸고 좋은 아파트를 줘서 오빠랑 같이 살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산소망을 두고 나아가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어떠한 낭망, 어떠한 낙심이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물을 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신 분이세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낙심한 적이 없어요. 낭망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잘 살았던 분이 물론 사도 바울 같은 분이고 앞서간 우리 구약의 성도들 또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산소망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몸은 지금 갇혀있다 할지라도 이런 산소망의 찬양으로 낭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낙심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